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오셨죠? 요반은 추론 독해 기본반으로서 수능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있지, 그치? 빈칸 추론. 올해도 이제 불수능이라고 한 건데, 거기서 가장 힘든 것이 추론 파트입니다. 요거 하나하고, 그 다음 간접적 쓰기 파트가 있어. 그치? 너희들은 이제 예비고 1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응?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추론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고, 이제 3월달, 그렇죠? 내년 3월 천보일구사 있죠? 거기서 승부낼 수 있도록, 1등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론 독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봐. 그리고 이제 선생님 소개에 대해서는 우리 그 앞에 있죠?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것들 참고하시고, 스스로 선생님 자랑하기는 좀 부끄하니까, 알겠니? 그래.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왔어요? 그래요. 어? 잘 모르. 야, 너 진짜 고난하다. 자,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 보세요. 이 추론 독해 봐. 인문학 부분이 많이 나와, 인문학 부분. 여러분들이 싫어하죠? 인문학,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 문학, 예술. 이쪽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낯설죠? 중학교 때 그저께까지만 이제 중학생이잖아. 아직도 중학생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또 자연과학에 대한 지문도 많이 나와요. 네, 이런 지문들이 나오니까 해석은 알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도출될 때까지의 논리적, 추론적 사고의 경로를 획득한다. 이게 이제 학습 목표야. 응? 알겠지? 뭐라고? 이 논리적, 추론적 사고 경로를 획득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내 구조를 바꿔야 돼. 내 구조를. 알겠지? 오케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겠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오케이. 글은 패러프레이즈의 연속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누가 했다고? 이태원이 한 거야, 이 말을. 알겠지? 그래서 글은 패러프레이즈의 연속이다. 이 말은 수능 본 날까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글은 패러프레이즈의 연속이다.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자, 좀 이따 내 문제 풀 때 바로 적용할 텐데, 이 말 알아둬야 돼. 글은 패러프레이즈 연속이다. 지금 집에 가서 100번 연습해야 된다, 그랬니? 글은 패러프레이즈 연속이다. 이 패러란 말이 뭐냐면, 패러란 말이 있죠. 이 패러란, 영화 보면 여러분들 앞에 보면 별이 쭉 이렇게 돌아가봤어? 영화 보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사자 나오고 별이 막 쫙 하잖아요. 그 패러마운트라고 하는데, 이 패러라는 것이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수준 이상, 또는 우리 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준. 그러니까 우리 방위 아저씨들 우리가 이제 준군사라, 그렇지? 완전 군인은 아닌데 준군사라는 말 쓰잖아요. 그건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hrase라는 말은 말이야, 말. 말을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럼 글은 뭐냐? 한 문단이 아무리 길어도 주제는 몇 개야? 같이 시작. 그래,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단이 정말 길어도, 엄청 길어도 주제는 하나라는 얘기야. 그럼 작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주제 하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말에 준한다는 얘기야. 그게 패러프레이즈라는 얘기야.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보세요. 의미 갖고 표현 다르게. 요거 별표 1000개.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해요? 그 특정 주제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게 new information이야. 주제가 하나 있다면 여기에 의미 갖고 표현하는 걸 수없이 쭉 깔아놓는 거야. 그게 글이야, 글. 그럼 글이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뒷받침 문장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재진술, restatement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재진술의 연속이다. 같은 말이야. 오케이? 자, 글 속에 표현되는 주제 문장을 보세요. 요거. 유사어나 반대어로 바꾸어서 그 주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글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보세요. 정보는, 내가 하는 말 봐봐. 정보는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말 하면. 정보를 사용해라. 그지? 너,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이다. 같은 말이지, 그지? 정보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작가는 정보를 사용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예? 예, 같은 의미 갖고 표현 다르게 막 던진다는 거죠. 예를 들기도 하고, 원인 결과 설명하기도 하고, 알겠니? 그래요. 그게 글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 말만 알아도 오늘 수업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다시 볼까요? 같이 시작. 지금 300명 목소리밖에 안 나와? 시작. 그래,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봐라. 이 패러프레이즈 하는 방법이 뭘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읽어봐. 자,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본문에 나오는 단어 봐봐. 봐봐. 자, 다이라는 단어가 있어, 본문에. 이 죽다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단어하고 유사하고 어떤 거 있을까? 한번 얘기해봐. 우리 한국어의 죽다라는 말, 다른 말로. 사망하다. 그럼 사망하다. 또, 니들 말로, 10대 말로. 너희끼리 뭐라 그래? 10대, 너 중3이잖아. 빨리 얘기해봐. 너희 학교에서 뭐라 그래? 뒤질래? 그래, 뒤질래. 또, 우리 학생들은요, 여학생들. 여학생들이 쓰는 용어 없어요? 죽다란 말? 자, 학교 하듯이, 학교에서 하듯이 해봐. 그래, 아,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자, 오케이. 다양하단 말이야, 그치? 뭐, 승천하다. 그지? 뭐, 골로 간다. 뭐, 이런 말 듣잖아. 그지? 네, 이게 다 뭐야? 축제자. 작가는 요 다이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뭘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유사. 그죠? 유사. 유사를 많이 알고 있는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위 개념 단어를 상위 개념 단어로 바꾼다. 이 하위, 이 말도 중요해. 너도 중학교 때 그 공부했던 머리를 다 비워야 돼. 새로 담아야 돼. 하나씩 다 담아야 됩니다. 이 하위 개념이 뭐야? 하위 개념이. 이 개념이야 두 가지.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이 있거든? 봐라. 이 과일이 있어, 과일. 과일이 있고, 여기 사과가 있고, 귤이 있다, 배. 그치? 여기서 상위 개념이 누구야? 상위 개념이? 과일이겠죠? 얘가 하위 개념이야. 그치? 그러면 본문에 사과, 귤, 배가 나와서 답안지에 뭐가 깔릴까? 봐봐, 답안지에 뭐가 깔릴까? 귤이 깔릴까? 답안지에 뭐가 깔릴까? 과일 깔린다는 거네. 과일을 찍어야 돼.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본문에 사과 귤 배 있으니까 선택지에 사과 있으니까 사과 찍어요. 어? 진짜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이야. 어?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좋아. 그다음 봐. 본문 문장들의 의미의 공통 분모를 생각해라. 공통 분모. 그게 같은 말이야. 상위 개념 찾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정체를 밝히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지는 봐. 정답지는 본문에 핵심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핵심어에 반대어나 아니면 동의어가 정답지 깔린다. 그러니까 답을 찍더라도 여기 찍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요. 자, 본문에 봐봐. 다이가 있어. 그럼 다이 찍으면 될까 안 될까? 이 아무 생각 없는 애란 말이야. 그치? 수능에 숫자도 모르는 애들이야. 어? 오케이. 자, 좋아요.